자,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게 오늘 매직 세븐이잖아요. 네. 자, 매직 세븐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우선 계속 느끼는 거지만 질문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갖고 매직 세븐은 다른 스프레드에 비해서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이 스프레드가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랬을 때 질문을 해도 될까요? 라는 것보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형태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타로를 잘 볼 수 있을까요? 로 해야 되나? 그러면 타로를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뭔가 그 질문 사항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할 때 매직 세븐으로 들어가야 된다. 요거 이제 정리해 놓고 수인쌤은 뭐 어떤 거 볼 건데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일단 어제 우리 이제 가족끼리 회의를 했는데 요즘 유튜브는 이제 또 문서 촬영하고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 집에 이제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얘 때문에 웃을 일도 많고 근데 우리끼리 보기 너무 아까운 거야. 얘가 그냥 우리 강아지라서 이쁘다 이게 아니고 근데 보편적으로 얘 하는 행동이 웃긴 거야. 얘가 그래 이제 산책을 나가도 사람들이 억수로 관심을 많이 막 보이고 얘 때문에 그냥 사람들하고 이래 대화도 자연스럽게 막 이어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앞에 기존에 키우고 있던 강아지가 있는데 얘는 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이래 소위 좀 착한 강아지 조용한 강아지 이랬고 얘는 좀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애교가 많고. 예. 그래서 이건 또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한번 우리도 유튜브에 올려보자. 그래서 이제 조금씩 동영상 해서 주말에 편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볼까? 이렇게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잘 될지. 그게 궁금하네요. 동영상을 예, 올려도 될까요? 좋아요가 많이 올라올지. 네. 유튜브에 세븐으로. 올렸을 때. 예. 좋아요가 많이 네, 올라올지 네, 그게 궁금하다. 자, 강아지 그 나도 복수 사랑이 강아지 동영상 사랑이 동영상을 올렸을 네. 때 유튜브가 잘 될까요? 네. 유튜브가 잘 될까요? 라는 질문 한번 봅시다. 유튜브가 잘 될까요? 이거 택 되는 거죠? 이거 치셔야지. 치시고 쓰리 커팅 하시고. 쓰리 커팅 하고. 아, 내가 해가지고 하시고. 쓰리 커팅 하시고. 이건 칠 커팅은 내 남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커팅은 하고 합하는 거 내가 그렇지, 그렇지. 남자가 해요. 다시 커팅은 세미 놓기는 세미 놓으시고 아 합하는 거 합하는 건 내 남자가 하고 자 역방향이 되려면 잘 보세요. 아 역방향이 되려면 역으로 놓으면 놓으면 안 되지. 역방향을 봐야 되니까 자 파란색으로 자 7개 힌트를 지금 안 보죠? 힌트 봅니다. 힌트도 보고 힌트 보고 아니 합쳐서 아니야. 두고 역방향이었는데. 아니 그 일단 놓으시면 돼요. 정방향 안 놓으시면. 역방향 그냥 정방향 안 놓으세요. 닭을 떼가지고 역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자, 됐죠? 그럼 이제 힌트 가로 놓으시고 가로 보고 이거는 현재와 보고 미래? 미래와 보고 자, 한번 해봅시다. 갑자기 이거를 틀어나가는 굉장히 뭔가 카메라는, 예, 카메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지금 아니에요. 자, 봅시다. 과거는 말 그대로 얘가 이렇게 비너스가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사랑스럽고 얘가 혹시 이 강아지가 악남이에요? 네. 아, 혹시 네. 아니, 이왕 제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사랑스럽고 막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금성의 기질을 발현해가지고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틴트 받아도 공간에 뭔가 이게 막 남아주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에서는 유튜브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그 준비를 하고 과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내면적으로 보면은 아 저는 이걸 같이 보면은 이제 지팡이왕이 이게 좀 이게 전문적이고 뭔가를 잘 할 수 있고 이런 그러니까 하면은 참 잘할 것 같다는 그런 장애 요인에 잘할 것 같다는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게 미래에서는 뭔가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주변 상황이 주변 상황이 기존에서 하던 거에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간에 보통을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말하거나 음식을 하거나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사랑이라는 의외로 게 개가 좋아해요. 예, 개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좀 새로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탑이 뜬 것 같아요. 주변상에서 볼 때는 그렇고 이게 미래에서도 이게 빠르게 진행을 하면은 괜찮은 것 같은 좋아요가 참 많이 볼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게 들고 결과에서 보면은 이렇게 지팡이 기사가 막 달려가는 게 뭔가 전부 다 좋아요를 붙이기 위해서 많이 달려올 것 같은 거고 그리고 이게 조언에서 보면은 컵 시종이 뭔가를 들고 제안을 하는데 좀 더 이렇게 그 지금 현재 사랑이 그 모습 막 말고 또 다른 거를 좀 하나 같이 좀 해가지고 하면은 아마 좋아요가 많이 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하셨어요. 샘은? 좀 봐봐. 샘도 해석해. 다 해석해봐요.